11월의 첫 번째 일요일인 오늘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이 나들이 객으로 붐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됩니다. 주말 표정 이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붉은 단풍이 하늘을 한가득 수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 비행기와 연을 날리며 잔디 위를 뛰어다닙니다. 시민들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따뜻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오빠랑 왔어요. 계획과에서 새우젓을 제일 좋았어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선 서로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임금님 옷을 입은 캐릭터 옆에 서서 포즈도 취해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가을 정취를 느낄 겸. 사람들도 많고 너무 좋네요. 진짜로. 이제 더 좋아? 네, 해야지.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인천과 경기, 강원 북부 내륙에서 5mm의 비가 내린 뒤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됩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모레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